아까 이제 동지역 부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아주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지역 공동체 마을 활동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나? 강의할 때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이런 거예요. 아시죠? 정말로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정책론 막 이런 것만 강의해요. 법제론. 아이들이 그냥 저희 임 교수님은 맨날 어려운 과목만 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안 보고 그냥 제가 옛날 얘기하듯이 정책론을 해요.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얘기는 재밌는데 시험 볼 때, 쓰지를 못해요. 우린 시험 안 보나요? 이제 시작합시다. 네. 이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 이런 시민대학 비슷한 활동과 교육들이 활성화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진국은 스스로 지역 조합, 협동 조합, 그쵸? 그런 것들이 주민 자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어느 나라는 실질적으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1월 달에 영국을 갔다가 맨체스터부터 런던까지 한 10여 일을 갔다 왔어요. 한 10여 일 정도. 요번에 막 테러 났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났는데도 그다 많이 가던데요. 아마 빅벤 이게 런던 브릿지 건너면은 그 저번에 사고 난 데가 빅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그리고 다리 건너 다리가 되게 짧거든요. 거기서 두번 났죠.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먼저 갔는데 맨체스터에 방문했던 곳이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저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테러가 났어요. 세 군데 다 방문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제가 영국 얘기하다 테러 얘기하고. 근데 영국의 복지를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러한 그래서 복지국가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역 주민들에 의한 보조금 보단 사회단체들이 어떤 도네이션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협치를 하냐면 거버넌스라 그러죠. 협치를 하냐면 지방 정부하고 협치를 하는 거예요. 딱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서 시흥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뭘? 우리 지역을, 우리 시흥시를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또 그러한 시민의 어떤 활동가로서의 굉장히 제가 보면 되게 중요한 출발점의 역사적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지역 이렇게 하는데 많지 않아요. 저도 잘 배워서 부천시에다 좀 제안을 할게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라이프. 밑에는 뭐라고 써요? 정치, 복지, 경제생활. 정치가 뭘까요? 그냥 뭐 요거는 뭐 때리다 복 때릴 복 부수 글자고, 예? 바르게 뭐 다스린다. 요것도 다스릴치. 바르게 다스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치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정치예요. 근데 우리가 정치를 누구의 전유물로 생각하냐면, 금배지 다신 분들, 금 아니에요? 저는 저희 학교 배지예요. 부천대학교. 금배지 다는 분들의 전유물이라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이 정치는 말 그대로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복지는 뭘까요? 질문하면 대답 안 하고 일찍 끝내달라고 하지? 복지는 뭐지? 땅에 복이 되려니? 우리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하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 한 시간이나 됐는데 이제 구면인데 편하지 않아요? 다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 안녕이라는 게 복지예요. 안녕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말 배울 때부터 안녕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안녕을 조금 더 영어로 하면 well-being이라 그러죠. well-being이라는 거는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웰은 뭐예요? 영어 되게 잘하네. 다 유학 갔다 오셨어요? 런던? 우리 다 유학파예요? 비라는 건 뭐예요? 가수 비 좋아해요? 레인? 비? 요거는 동사의 원형이죠. 동사의 원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원형이라는 거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나오면서 거기에 비라는 동사가 나와요. 인간을 만들 때 무슨 호 요거는 무슨 무슨 기독교 얘기하냐 그거 아니에요. 호흡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뭐였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돌을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를 뭐라 그래? 원석이라 그러지? 그쵸? 집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또 원수라 그러지? 그리고 손타지 않은 상태를 원형이라 그러지. 근데 이 원형은 뭐냐면 시제 주어가 바뀌거나 동사가 어떤 시제가 바뀌면 바뀌죠. 근데 이 비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는 거야? 잘 있는 거야. 근데 어떨 때 이제 뭐야? 잘 있지 못하게 되는 거냐면요. 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내가 툭툭 튀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내비로 도 가만히 있는데 왜 때려 이러네? 나를 내비로 도 그러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안녕한 상태야. 근데 누군가가 건드려. 사기치고, 때리고, 뺏고, 갈구고, 갑질하고. 그쵸? 그것도 우리의 어떤, 뭘까? 사회적 위험이나 마찬가지지. 사회적 위기, 위험. 이게 잘 있는 거예요. 잘 있는 거야. 근데 뭐를 유지하는 거야? 잘 있는 상태를 ing 하는 거야. 유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안녕이에요. 복지학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복지에 대해서 개념을 대해서 얘기해요. 그냥 줄줄줄줄 하면, 인간이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민간이 사회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안녕이에요.
안녕한 상태를 안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제도를 만들고 뭔가 프로그램으로 실천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과거에는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치매 걸리면 혼자 감당해요? 가족이 와야 되거든. 붕괴돼요. 누가 해줘야 돼? 국가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산업화 현대화 되면서 현대의 사건들이 뭐예요?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고 교육이 대중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아이들을 양육할 주 대상이 아니 그러니까 양육자가 없는 거지 부재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노부모 누가 모셨어? 예전에는 여성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남녀 평등이고 똑같이 나가서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 결국은 우리가 잘 있는 상태를 예전에는 밥한 끼만 먹어도 잘 있었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안녕 복지란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뭘 추구하는 줄 알아요? 안녕하게 살고 싶은 걸 추구하는 거지. 누구부터?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인사시켜? 잘 때는 뭐라 그래? 잘 자,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지. 지금 안녕을 가르치는데? 바이. 그렇지. 잘 자, 안녕.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어른, 오랜만에 만나면 어른한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히 지내셨는지요, 어르신? 하죠. 저만 예의가 바른가 봐. 어른 만나면, 어른, 잘 있었어? 이래? 하이오도 안녕이라는 거지. 안녕은 바로, 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되게 행복한데 갑자기 내가 스토커가 된 거야. 오늘 강의를 하면서 첫눈에 반했어요 하면서 이분 집 앞에서 내가 밤에 싹 나타나는 거지. 좋지. 좋긴 한데 봐봐. 매일매일 하는 거지. 매일매일 나타나면 어때? 환장하지. 안녕하지 않고 어때? 그래서 안녕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아니면 안녕을 또 뭐라고 하냐면 삶의 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삶의 만족이라고도 얘기하고 주관적 안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자들이 뭘 연구를 해요? 얼마나 행복 지수가 높은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은 얼마나 높은지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잘 있는 상태가 깨지는 거지. 복잡다양해지고 이 대한민국이 참 살기 힘들죠. 우리가 살지만 참 힘들어요. 세상에 강남에는 하룻밤 일주일 지났더니 1억이 올랐대요. 이거 유튜브 올라가니까는 그뭐 알아서 하세요. 저하고 같이 있는 교수님이 잠실에 사시는데 며칠 전에 저하고 밥 먹으면서 교수님 내가 말이에요. 뭐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뭐 그래.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대. 왜 그때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어요 우리 집이. 나는 어때 상대적으로? 박탈. 그래서 교수님은 강남에 사니까 그렇지. 나는 강북에 사는데 우리 집은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일주일에 1억이 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비교가 되면서 내가 나 그냥 저는 조그만한 집에서 그냥 근근히 사는데. 이 양반 얘기 듣는 순간부터 웰빙이 깨져버리지. 비교 대상이 생기고. 이 현대사회가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우리 아들이 몇 점을 맞아왔어? 20점, 무슨 20점이야. 90점을 맞아왔는데 되게 잘했다고 했어. 근데 뭐라고 엄마가 물어봐? 너 90점 넘는 애가 몇 명이나 되니? 이 순간부터 아이하고 엄마하고 뭐가 돼? 그러면 말해. 100점을 맞았어. 어쩌다가 공부 못하는 애가. 그러면 뭐라 그래?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니?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가 20명 중에 2명 빼곤 다 100점이야. 그럼 뭐라 그래? 그럼 그렇지. 봐봐요. 아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우리는 뭘 평가해? 비교를 하잖아. 우리 아이가 혼자면 참 좋은데 18명이나 100점 맞았으니 그건 가치가 없다. 참 못된 어른들이야. 안녕하지가? 못하잖아.
이게 복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하냐면 안녕하게 살고 싶은 거야. 아기 때부터 복지학을 전공을 안 해도 복지학 박사고 뭐고 소용이 없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말 배우면서 뭐라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셨어요? 그렇지. 전화하면 잘 있지? 이게 안녕히 있지? 이거지. 정치, 경제생활. 제가 경제생활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경제생활이 뭔가 미시경제학을 찾아봤더니, 경제학 책을 사서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삶이에요. 삶, 라이프. 결국은 삶이란 정치이고 복지이고 경제생활인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동 안에서의 복지는 뭐냔 말이지? 정치는 민생이죠. 우리 시민들의 삶이지. 그걸 잘 다스리는 게 정치예요. 복지는 잘 사는 거예요. 경제생활도 잘 사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라이프, 생활,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 정치와 민생과 복지는 같은 의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뭐를 하는 거야? 작은 정치를 하는 거지. 뭐 어떤 정치? 작은 지역 정치를 하는 거지. 동 정치를 하는 거지. 그리고 복지를 하는 거고. 누구를 살피는 건데? 동 주민들의 삶을 건드리잖아.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는 그들을 돕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다스릴치거든. 내 시간 내 갖고 내 발품 팔아서 여러분들 봐봐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누가 지역을 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지금 뭐 하러 다녀야 되는데? 아니 돈 벌려 다닌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저기 뭐야? 꼭 쇼핑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돼. 차도 마셔야 되고. 요즘은 커피도 뭐라 그래? 아까 저기 한 주사님이 교수님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원두커피 주실래요? 그랬더니 원두커피 없는데 그래서 내가 흥 하고 갔거든. 옛날에는 믹스커피 먹어도 좋았는데 요즘 뭐라 그래? 아, 언제 지가 언제부터 원두 먹었다고?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하죠. 삶의 질이 달라진 거지. 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강의 다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실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일 비싼 5천 원, 6천 원짜리 커피 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는 다 1,000원이에요. 원두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은 500원을 더 받아서 절대 아이스 안 먹어. 여름에도 핫을 먹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교수님 오셨어요? 그냥 알아서 사장님이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딸고 있어. 별거 아니지만 1,000원의 행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행복도 우리는 마시면서 느끼잖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지.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인 거야. 왜? 이런 시원한 데서 교육을 받지. 우리 과장님 얼굴 뵙기도 어려운 분인데 여기서 쉽게 보지. 얼마나, 아, 저도 얼굴 뵙기 힘든데 정말로요. 바빠요. 왜냐면 시 전체 일을 다그 부서에서 맡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몇 명이. 이따 가실 때 한번 위로해 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이희석 저기 국장님도 이따 손 한번씩 잡아주세요. 이따 나갈 때 일찍 끝내줄 테니까. 네, 줄 서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아마도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뭔가 지역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가치가 뭘까? 어떤 게 가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다이아몬드야. 가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 돌덩어리야. 다이아몬드도 돌이잖아, 원래.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발굴한 사람이 숨겨놓은 거라고. 시장에 안 내놓는 거야.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돌만큼 있잖아? 그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돌이야.
근데 그 가치와 우리가 말하는 가치는 같을까요? 다르지.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 실천 가치를 얘기하잖아. 철학. 여러분들 무슨 철학, 무슨 이념, 이념이 뭔지 아세요?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죠? 이념. 근데 이념도 영어로 하면 무슨 이즘, 무슨 이즘 막 하거든요? 예? 자본주의 하면 캐피탈리즘, 캐피탈이 자본이니까. 무슨 주의, 무슨 주의 하는데, 이 이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념은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자 신념이 바로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냐면, 캐피탈,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거든. 어렵지 않죠. 이념은 별거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치는 뭘까? 가치는. 다시. 윤리, 들어보셨죠? 윤리는 뭐예요? 도덕이요. 도덕이나 윤리나. 윤리는 뭐예요? 윤리가, 번데기 발음. 이 윤리라는 개념은 뭘까? 윤리는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얘기해봐요. 역시 이제 말문이 트였어. 한 분이 먼저 하시는 거참 감사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그냥 뭘또 물어봐 이런 표정인데 대답을 해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아니면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훔쳐왔어. 아들이. 우리 아들이. 그 선생님 아들 말고 우리 아들이 훔쳐왔어. 뭐라 그래? 엄마야. 이거 잘못, 어지나니, 그렇죠? 우리가, 엄마도 가서 하나 해보려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 가만히 있어봐. 좀, 나좀 얘기 좀 하게. 내가 노인복지를 해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뭐를 하냐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갖다 줘. 그랬단 말이야. 뭐라 그래,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마, 오다가, 어떤 할머니가 짐을 들고 있는데 내가 들여다 줬어. 그럼 뭐라 그래? 참 잘했다. 그러지? 너참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카데미니까. Right. 옳은 거지. 또는. 그런 거지. 그릇된 거지. Wrong. 옳고 그름이 윤리야.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가 윤리야. 뭐라고요? 근데 가치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항상 바람직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방향이 어디야? 오른쪽이야. 우리가 오른쪽, 왼쪽, 이념적으로 이제 논쟁할 시대는 지났어요? 오른쪽, 왼쪽. 왼쪽은 나쁘고 오른쪽이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제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이 플러스가 긍정적이라고 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할 때, 그 가치는 바로 뭐예요? 바람직한 방향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동에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할 때, 지향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떠한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냔 말이지. 각자의 가치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 목적 안에 다 나와 있긴 하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는 뭐야? 더불어서 잘? 우리 안녕하게 우리 동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지향점이지. 근데 나 혼자만? 아니지. With. 누구하고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니 다뭐 고등교육 다 받으신 분들이 모르겠어? 요거는 알고 있는데 때로는 대답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우리가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치 지향이라 그러는데 가치라는 건 항상 뭐다? 항상 바른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마을 활동가 이 양성 교육을 통해서 동에서 해야 될 일들의 방향성은 바로 뭐예요? 어떠한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 맞죠? 이제 그래서 윤리와 가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뭐예요?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까? 우리 선생님, 혹시 생각하는 가치, 우리 동에서 이러한 가치를 좀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 여기 동에서는 지도자들이 왔으니까 두 명, 세 분씩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의논을 해봐요. 공통의 가치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가치가 중요해. 그래서 셋이서 얘기하잖아. 셋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가 합일점을 찾는 가치가 생길 수 있겠죠. 찾아서 그걸 지향점으로 갖고 가면 어떨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 지역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언제 집에 가면서 숙제예요. 제가 숙제라 그러니까는 기가 차네. 확인은 안할 거니까 스스로 숙제예요. 지역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의 의미는 뭘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니까 학술적으로 좀 지역 공동체의 개념의 기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거는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얘기해서 커뮤니티. 요거를 뭐 지역사회라고도 이제 복지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요즘은 이제 지역사회라는 개념보다는 지역 공동체, 지역 마을이라고 표현도 해요. 공동체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이익 집단도 있고 그렇죠? 1차, 2차. 혈연지연에 얽힌 집단도 있을 거고 이 커뮤니티는 라틴어에 뭐라고 되었냐면은 코무니스, 코무니스 뭐라고요? 코무니스 이게 라틴 시대에 이게 성곽이죠 성곽 외국에 가면 성 많죠 캐슬 이 여기에 함께 모아서 그러니까 저희 집이 성곽 근처 서촌 근처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왕산 북악산 그쪽에 성 많죠? 성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가. 그러니까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뭐라고 했냐면, 코무니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콤이라는 건 뭐냐면, 위드야, 위드. 함께. 그 다음에, 무누스라는 거는 봉사한다라는 건데, 봉사를, 뭐, 단순하게 우리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서로 지역의 문제를 서로 협력해서 도와가는 집단?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 그래?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공동체는 지리적인 공동체도 있지만, 우리는 요즘 한창 그런 거 많잖아요. 어디? 인터넷을 통해서 동호회 활동하죠? 이게 번개팅 한단 말이야. 어디서? 제주도에서 모여요? 아니, 모인다고. 제주도에서 모이는 거 번개팅 하자면 제주도에 가는 거지. 아, 참. 그럼 어디서 시흥에서 볼까? 시흥에서 봐요. 시흥. 지역 공동체는 그래서 지리적 지역 공동체.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 시흥에 살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리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지역 공동체가 있어요.
사회적 지역 공동체는 뭐냐면 사회적 동질성을 갖는 거야. 뭐야? 뭐 저런 거 있잖아. 뭐 사이클 동호회 아니면 뭐 착한 일 하는 무슨 봉사 동아리 뭐 이런 거 많죠? 이게 사회적 동질성이지? 아니면은 역사 탐방하는 동아리. 우리 한국 역사를 바로 알기 뭐 동아리 만들 수 있죠? 문화 탐방,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동아리.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도 재밌어요. 시흥도 있죠? 많죠? 나 한번 저 오면 한번 관광시켜 주실래요? 해주실 거예요? 땡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카데미 교장이잖아. 선생님인데 선생님 한번 구경시켜 달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딱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로 가자고 할까 봐. 그 다음에 지리적, 사회적 지역 공동체는 이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같이 공존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지리적, 사회, 지역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어렵다. 지역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우리 아카데미니까. 지역 공동체 상실론. 요거는 뭐냐면, 뭐 이런 거 재미없죠? 지나가요. 지역 공동체 상실론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 공동체 보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보존론을 한번 보면은요. 현대 산업화된 도시에서 전통적 공동체에서와 같은 혈연, 이웃, 친구들에 의한 사회적 지지망 또는 사회관계망, 우리가 얘기한 대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대 산업사회라고 이런 게 상실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이 잊고 살았지만 분명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지. 지역 공동체 보존론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개방론은 뭐 재미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론이니까, 지역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세계 이론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이론은 왜 이론인 줄 알아요? 이론은요, 나의 주장, 나의 설명력을 극대화해 주거든. 그래서 토론할 때 이론, 누가 말을 잘해요? 교수들이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론을 끄집어내거든. 그 이론에 의하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뭐라고 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 자기 생각이니까 막 공격을 받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론이라는 것들을 어려워하지 말고요. 이론은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가 지역 활동가로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할때 나의 설명력을 좀 뒷받침해 주는 뭐라고 해? 보조 장치? 그런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제가 세 가지 이론 정도는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아카데미잖아. 아카데미컬하게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강좌를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잠깐 해놨던 거고. 그러면 이제 지역 보장 협의체 설치 목적은 아까 얘기했죠?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복지사각지대 아까 얘기했던 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거는 뭐냐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복지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개발할 때요. 정책은 상위 프로그램이 정책이에요. 그 정책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것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문제라고 하냔 말이야. 지역의 문제, 그들의 문제. 사회 문제는요, 어떤 걸 사회 문제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해결 가능한 거여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 가능하지 않은 거는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역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을 활동가가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활동가가 그 문제를 발굴했어. 찾아냈는데 그거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해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끄집어낼 필요도 없어요. 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해결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박 떨어지는 거. 사회 문제라고 해요? 천재지변이거든요. 해결 가능해요? 교수님 하늘에다 뭐 바람을 그렇지 막뭐 쓰나미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어떤 정의를 규정을 할때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적 접근을 하면은 뭐냐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문제로 규정할 때 사회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의의 문제를 끄집어낼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대안들,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수준에서 뭐를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 특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야? 다시 말해서 우리 조직의 역량,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활동가들의 조직의 역량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과 비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시에서, 시흥시에서 시장님밖에 못하는 거를 동주민협의체에서 막 하자고 해봐요. 안 되지. 이상향을, 뭐 이상주의자처럼 그렇게 유토피아적인 어떤 사고들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분에게 뭐가 필요하단 말이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말. 그러면 이 필요한 걸 우리가 줄수 있냔 말이지.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못 주지만 시에다가 한번 여쭤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잖아.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시 여기 과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뭐를 해요? 시 전체를 잘 모르니까 현장에 있는 주민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귀담아 듣고 한번 나오세요. 그럼 한번 가서 방문도 할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방협치의 기본이에요. 그게 주민자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 있죠?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 동네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일부 막 거기를 막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어쩔 때는 공무원 오면은 뭐라 그래? 막 위에서 막 윗사람처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 협치가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옥상 오기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그렇지. 행정과 주민들과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톱니바퀴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이때까지 다 했던 얘기예요. 결국은 뭐 중심인 거야? 지역 주민 중심인 거지. 우리 동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 우리 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프로그램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복지 자원 개발을 연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 연속적으로 같이 협치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반드시 뭐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냐면 아까 얘기했듯 지역 주민들의 사회 관계망, 주민 관계망 있죠? 관계망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오늘 만나면 40명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같은 동에서 오셔서 세 분이 그러면 어떻게? 세 분이 묶으면 어떨까? 이게 네트워크가 되죠. 혼자 아는 내 정보보다 세 명이
알면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암만 좋은 자원이라도 뭐가 안 되면 안 되냐면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냐면요. 저도 포함이 돼요. 아, 그럼 우리끼리 하라 그랬으니까 교수님이나 뭐 공무원들 다 빼버려. 근데 한계가 뭐냐면요. 행정처리를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할때 법적인 근거들을 못 찾는 거지. 이론 이런 거. 말빨에서 뒤지는 거지. 뒤졌다는 게 아니라 뒤진다고. 참 재밌네요. 그래요. 저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아까 다 했던 거예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자원개발하고 연계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별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는 거죠. 말 그대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맞춤형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말이 쉽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활동가의 역할들은 말 그대로 아까 했던 것들에 대한 역할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재를 보면 본인 또는 주변, 우리가 사례관리 아시죠? 사례관리의 기본도 뭐냐면 사례 발굴을 하거든요. 우리가 초기 개입 단계에서, 1단계에서 초기 발굴을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고 뭐를 해? 거기서 초기 상담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뭐를 해? 스크리닝이라는 걸 해요. 스크리닝. 스크리닝은 뭐냐면 찾아낸 사람들 중에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적격 여부, 적격성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크리닝이라고 하거든. 스크리닝.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례 관리, 이게 실질적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사례 발굴을 하는 거거든. 맞죠? 사례 발굴을 하는 거예요. 찾아내면 뭐해?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적격자인가, 적격자인가를 여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치약계청을 추천할 수도, 여러분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역할들을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 역할을 하라 그랬죠?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 저기 누가 있어요. 그분을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할수 있는데 시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지. 그래서, 본인 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통해 복지 치약계층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몇 사람이 사기 어렵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있지, 지역 주민들. 저희 뭐야, 영철이 아빠, 영순이 엄마 다 있잖아. 찾아가고 우리 같이 하자, 도와줘.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를?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몇분 계셔. 좀 같이 하자, 십시일반으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잖아. 메신저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메신저. 우리 카톡 많이 하자. 카톡 역할을 하는 거야, 카톡. 카톡.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메신저 역할을 정보 제공하고 홍보를 대신 해주는 역할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역의 복지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복지관이 없어도 뭐 노인복지관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텐데 그 조직에는 그래도 복지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하고 좀 네트워크를 좀잘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 대표로 거기 운영위원도 참여하고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여기 복지관하고도 연계하고 또 복지관에서 할수 없는 영역이면 시하고도 한번 연결해주고 이렇게 뭘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안을 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딱 구분이 복지부 그 지침을 봤더니 딱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제안을 해주고 우리 거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게요. 표정들이 영 아니네. 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를 위한 역할. 요거는 이제 취약계층 선정 후에 일을 도울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 또한 지역사회 복지관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면 동지역 보장협의체, 행복동, 복지동을 활용을 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하는 거지. 거기는 어디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어차피 결국은 다 시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지역복지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원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할수 있냐면, 제가 보면은 지역 자원과 취약계층 간에, 그리고 지역 기관과 중간에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할수 있죠. 중개자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브로커예요, 브로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마담도 이상해지고 브로커도 이상해. 브로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간에 중개해 주는 역할이거든. 공인 중개사. 브로커예요. 이 브로커 왜 돈을 주고 부동산에 가는데? 이 사람이 안전하게 돈이 들어가도 안전하게 연결을 해 주거든. 보험도 들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중개자의 역할, 지역 자원과 취약계층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동지역, 마지막으로 동지역 특화 사업 개발 및 운영. 요거는 계획과 실천 활동가의 역할인데, 요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익숙하지가 않거든, 프로그램 기획하는 게. 요거는 정말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 복지기관의 도움을 정말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건 이런 프로그램 우리하고 같이 진행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가 기획 능력이 없어. 솔직히. 그 사람들은 잘해요. 왜냐면 맨날 그것만 하거든. 지역복지관이 왜 행정을 잘하냐면 어차피 시의 행정을 대신하는 거거든. 그쵸? 여기서 하는 게 시의 어떤 양식하고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의논을 하면 결국은 어디에다 의뢰를 하겠어, 또 거기는. 시에다가 또 담당 주사님한테 전화한다고.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요거 해서 같이 한번 합시다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이런 것. 그러나 지역복지관 등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하면 좋긴 한데 제가 볼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 3자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뭐가? 계획가 및 실천 활동가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동지역. 여러분들 이제 2분 남았어요. 2분. 눈이 전부 다 커져. 이제 끝낼게요. 종까지 지시네요. 요거는 그냥 동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주체적, 적극적 지역 주민 참여가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외부의 자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토착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동네를 오래 살았던 토박이들이지, 토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토박이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 토박이. 토착적 주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학에서도 지역복지, 지역조직, 론이라는 것들은 이게 바탕이 돼요.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참여. 그러니까 주민 중심의 어떤 지역복지 사업이 가장 중심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지역복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누구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동주민인 내가 주체적인 역할들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행정이나 밑에 관련된 유관기관들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에서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서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지역 복지 전문가와 복지동 행정가가 어떤 관계에서
수직적, 수평적 관계에서 지역 공동체의 복지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첫 강의인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다음 2회차부터는 아마 오셔서 강사분들이 제가 보니까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많이 해주실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오시는 강사님은 저기 전에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님으로 계셨던 분이라 아마 서울특별시 전체의 복지 행정을 직접 운영을 했던 분들이라 아마 분이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잠깐 집중하세요. 제가 네, 교장이잖아요. 교장. 이번에 세상에 무슨 교장 선생님을 우습게 하네. 봐봐요. 저희는 이제 식구니까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 오시는 분들은 외부 분들이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의 바르게 해야 돼. 저는 이해를 해. 우리 식구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니까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셔갖고 상처받으면요. 다 아시는 시흥이 안 와요. 정말 좋은 분들 많이 오시니까 우리가 6강 마지막 강의까지 수료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시자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